이것보다 뭔가 이게 좀 더 입에서 착착 감기고 감칠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1번은 조금 밋밋하고 좀 간이 야간데 2번은 뭔가 이 바다의 향? 바다의 향? 다른가 봐요. 다들 미식가신가요? 1번도 맛있는데 2번이 해물향이 좀 더 진하게 나는 것 같아서 좀 더 맛있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나 봐요. 불법 양념장으로 만든 아귀찜 완성 그 자체입니다. 손님들에게 인정받은 양념장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테스트와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귀찜을 만들고 버리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 자, 이로써 아귀찜 준비는 다 끝났고요. 넥스트 레벨로 가볼까요? 장갑 장착 완료, 마스크 장착 완료.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 저희 집 1등급 흰닭 튀기려고요. 아, 드디어. 아... 통통한 닭에 골고루 반죽옷 입혀주고요. 이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바삭함이 오면 좋았어. 이때를 누리는 거야. 기포가 올라오는 그 순간. 오. 지금 이 순간 닭 튀겨야지. 아, 죄송합니다. 마법처럼 튀겨집니다.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살포시 넣어주면요. 겉바속촉 노릇한 통닭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통닭은 주문 즉시 튀겨주시는 건가요? 네, 미리 튀겨놓으면 눅눅해질 수 있어서 주문 즉시 튀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통닭집 아닙니다. 여기 아귀찜집이에요. 와, 노릇노릇. 우와. 자, 그렇게 탄생한 통닭 아귀찜은요, 이곳의 1등 메뉴라는데요. 특히 젊은 손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고 합니다. 통닭 아귀찜 나왔습니다. 전방의 함성 발사와 함께 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카메라의 등장. 찍어야죠. 비주얼의 끝판왕 통닭 아귀찜을 제대로 즐기는 법. 아,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손님들. 양념 찍어 먹어야죠. 통닭 아귀찜을 즐기기 전에 통닭 해체 쇼는 필수! 잘 뜯으시는데? 오 마이 갓! 뜨거울 것 같은데 잘 하시네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각양각색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통닭 아귀찜. 주말에는요 통닭 아귀찜만 80그릇 이상 나갈 정도로 인기가 폭발입니다. 자, 손님들이 자꾸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 현장에 계신 손님 특파원 나와주세요. 이유가 뭔가요? 통닭만 먹으면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귀찜하고 먹으니까 매콤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맛있고 어쩜 이렇게 고기도 좋고. 그래서 오고 또 오게 돼요. 네, 속보입니다. 지금 통닭을 뒤울 새로운 토핑이 등장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사장님, 여기 한우대창하고 지금 순살로 하나만 주세요. 한우대창? 한우대창하고 아니, 토핑이 올라가요? 왜요? 뭐야, 뭐야? 통닭 토핑을 뒤이을 대창 토핑의 등장! 대창과 아귀찜, 이거 들어본 적도 없는 꽤나 생소한 조합인데요. 이거 주문한 손님들 인터뷰 필요한 시점이에요, 마피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대창 아닌가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대창도 있고 문어, 통닭 되게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진짜요? 네. 토핑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팀장님, 여기 통닭 아귀찜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입맛대로 취향대로 즐길 수 있게 여섯 가지 토핑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섯 가지요? 6가지나요? 네. 일단 두 가지 받고. 자, 또 있지. 뭐 있어요? 통닭과 대창을 제외한 문어, 오징어, 낙지 등 다양한 토핑이 가득하거든요. 손님들의 취향대로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갑오징어 할래요, 저는. 역대급 비주얼 뽐낼 수 있었던 토핑이 많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귀찜이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하실 때 먹을 게 없더라고요. 남녀모도 누구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토핑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가족 모두를 사로잡기 위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 아귀찜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호불호 없는 여러 토핑들을 준비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는 토핑 아귀찜, 손님들 입맛에 맞을까요? 문어가 들어가니까 아귀찜이 더 원래 맛있는데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대창이 원래 좀 느끼할 수가 있는데 아귀찜에 이제 매콤한 맛과 같이 잘 어울려서 풍미가 확 사는 것 같습니다. 한우 대창 진짜 강추합니다. 이게 통닭이랑 아귀찜이 합쳐져가지고 맛이 너무 환상적이고요. 환상적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손이 계속 가요. 최고예요. 최고. 아이도 어른도 누구나 배불리 먹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게 된 토핑 아귀찜. 입맛대로 취향대로 즐길 수 있기에 취향이 달라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everybody! 오는 이들 모두 만족의 배에 두드리고 나가는 이거. 공식 포토그래퍼 우리 마피디도 촬영 삼매경!